여섯 번째 에피소드는 두 가지 새로운 용어가 또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 센텐스라고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솔루션 셋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X 플러스 6 이건 뭐죠? 이건 우리가 알지브레이크 익스프레션이라는 걸 배웠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값을 취하게 될지는 X에 들어갈 값이 무엇인지에 달려있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어떤 값을 하나 할당하는 거예요. X 플러스 6는 9다. 이렇게 할당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X 플러스 6 equal 9. 이렇게 값을 하나 할당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이것이 이제 알지브라이크 센텐스라고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상태는 알지브라이크 익스프레션. 그리고 이 상태를 우리는 알지브라이크 센텐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장이죠. 문장. 그래서 이 표현. 문장. 아주 중요한 개념 두 개가 나왔습니다. 알지브레이크 익스프레션과 알지브레이크 센텐스의 차이점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차이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이러한 것을 우리는 그냥 오픈 센텐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려있는 센텐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X 플러스 6 이끌은 9이다. 이것이 참이냐 혹은 거짓이냐 이거는 몰라요. 그냥 열려있는 상태, 모르는 상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오픈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픈 센텐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X가 1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은 참이냐 거짓이냐 그렇게 되면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X의 값이 할당되는 상태를 closed sentence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 open sentence로 하여금 이 equal이라고 하는 것이 참이 되게끔 이 문장이 참이 되게끔 하는 X의 값들 그것을 solution set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X의 값이 될 수 있는 것, 즉 X의 replacement가 될 수 있는 것을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고 도메인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죠. 0, 1, 2, 3. 그렇죠? 같이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도메인이 0, 1, 2, 3이다. 그러면은 이 아래 각각의 오픈 센텐스의 솔루션 셋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이 오픈 센텐스가 참이 될 수 있게끔 하는 X의 값이 이 도메인 중에서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씩 넣어보면 되겠죠. 0을 넣어보니까 0-6 equal 9. 3의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거짓, 거짓, 참. 그러니까 솔루션 셋은 3이죠. 그죠? 그리고 2n이 0보다 크다. 그죠? 여기서 하나씩 넣어봅니다. 넣어보니까 이때는 거짓이고 나머지는 다 참이 되죠. 그래서 솔루션 셋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픈 센텐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equal 기호가 있거나 뭐뭐보다 크다 혹은 뭐뭐보다 뭐 크거나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하나, 둘, 뭐 세 가지 정도 형태의 어떤 이것을 이러한 형식을 equ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것을 equality, inequality라고 표현합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얘기 나와 있군요. inequality, 그죠? 이것이 inequality고 이것은 포뮬라 혹은 이퀘이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것도 이미 이퀄리티에서 이름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3y equal 12. 이것이란 오픈 센텐스가 있습니다. 이 오픈 센텐스가 참이 될 수 있는 y값을 구해라. 도메인이 이 경우인 경우 그리고 도메인이 홀남바인 경우 도메인은 이렇게 블랑켓 사이에 집어넣죠. 그죠? 큰 가로 속에 넣어놓습니다. 3일 때 false, false, false 해서 도메인이 이 경우 이 오픈 센텐스가 참이 되는 y값은 없죠. 그래서 empty set. empty set은 이렇게 표현하거나 혹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이걸 그냥 읽을 때는 이걸 어떻게 읽느냐 그러는데 그냥 empty set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뭐 별다른 다른 뭐 발음은 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메인이 홀 넘버인 경우 그 제로를 포함해서 0, 1, 2, 3, 4 이 경우죠. 그 경우
솔루션은 4가 되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구하는 방식은 우리가 나중에 이베류에이션 하는 방식은 따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